저랑 하는 거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사 하나, 뭐 팔동작 하나 이렇게 하는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죠? 연기의 원리. 어떻게 하는 게 연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하니까 연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더라. 이런 겁니다.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사실 이 시스템 배우면 짜잘한 거는 알아서 알 수 있어요. 알아서. 아 뭐야? 아 바퀴벌레 좋아하신다 보세요. 들어가면 생각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기억나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코가 뾰족하고 맞아. 기억난다. 요건 아주 막걸리잖아요. 그쵸. 착착 달라붙죠. 제가 여기 좀 찰 것 같아요. 춤 아주 잘 추네요. 춤 좀 잘 추죠. 엄청 보여줘요. 어제도 봤잖아요. 네. 우리 노래 잘해요. 그럼요. 노래 보여줘요. 내가 다시 할 수 있게 보여줘요. 선생님의 경험 보여줘요. 학교 다녀왔어? 어, 다녀왔지. 야, 저기 바퀴벌레 잡아.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에 맡기는 게 중요해. 얼마나 좋아. 아직 지금 내 고집만 강하니까 아니가 나온 겁니다. 게임의 룰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계획한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이랑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가 제일 아끼는 나무 파이프 상자에 들은 거를 씨가랑 함께 몰래 들고 와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관심 받으려고 갖고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폈고요. 야, 메가 좋아. 해나, 응? 메가 좋아. 4, 4, 2, 1. 아, 그래. 아. 뭔가. 뒤질래, 메가 좋아. 그게 메죠? 그게 메예요. 그게 메잖아. 그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면 난 교화될 거야. 응, 그래. 아, 뿅뿅뿅. 다시는 안 그럴게. 자, 이제 맞자. 딱 알겠는데요? 자세나 눈빛 보니까 반사할 수 있는 게. 네. 뭘 맞잖아요. 네. 뭐 치료는 안 하고 싶잖아요. 왜 왔어요, 대체? 누가 보내서 왔어요? 자격이 보내서 왔어요. 네? 정이가 보내서 왔어요. 잘 왔어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악수 한번 하죠. 어? 정이 나네요. 네, 별명이 정이 뱀잖아요. 아, 진짜요? 좋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네. 자유롭게 하세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자유롭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 네. 여기 페이지 수 정도 되나? 네. 좋아요. 최고네. 저 최고예요. 맞아요. 최고네요. 진짜 최고죠. 아, 전문가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더 깔끔한 죽음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혹시 본인도 전문가한테 죽임 당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래요. 지금 죽을래요? 네. 좋아요. 올라와요. 좋아요. 저... 아니 재밌는 사람 계속 재밌는 거 있어요. 일관성은 지켜야 돼요. 한 발을 죽고 싶다고요? 30층이 떨어지는 얘를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일관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일관성을 지키는 게 이야기를 지금 죽고 싶은데 스무스하게 만들어. 당신 같은 사람 손에 한 방에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요. 내가 죽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죽으세요. 내가 손을 안 쓰고 죽일게요. 동의하죠? 동의해요. 자, 본인 손을 입에 대시고 이렇게요? 네. 눈 감으세요. 눈 감아야죠. 숨을 멈추세요. 첫 번째 생각을 받아들여요. 더 좋은 아이디어란 없어. 그러면 과감하게 할 때 관객들이 좋아해요. 과감하게 하는 거. 탈이 없어. 시나리오 여러분들은 작가가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디테일하게 쓸 필요 없어. 글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배우는 뭐야? 여기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배우예요. 그 역할이야. 이걸 한다? 응. 그게 팔아야 되겠어? 응. 나 이거 얘 지금 10킬 0됐어요. 병원도 한 번 안 갔어. 10명 죽이고. 아파?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지? 응. 나 죽었어. 정신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게임의 룰은 너무 간단해. 그래. 너도 귀신의 나라로 오지 않을래? 그래. 기다려봐. 그래. 내가 내 몸을 잘라줄게. 그래. 민영이 엄마 잘 지냈어? 어. 민영이 잘 커? 잘 커? 왜 데리고 안 나왔는데? 민영이 어딨어? 민영이 버렸어? 유치원에 있어. 그래 버렸다. 왜? 딴 데 보냈어? 나도 새 남자 만나야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응. 너가 살자 말래? 네 인생? 지금 재밌니? 응. 그래. 야, 너 네 아들 버리는 게 재밌어? 어. 너도 그랬잖아. 재밌어. 응. 대답 먼저 하고. 너도 재밌어. 응. 대답 먼저 하고. 응. 나 재밌어. 응. 너무 재밌다 야. 네 만남이 자기 재밌어. 왜 부자됐어? 나는 네가 민영이 되게 먹을 줄 알았지. 민영이 절대 버릴 수 없어. 아까 버렸다며. 응. 어. 그래서 연락을 하잖아. 나는 볼 수 있거든. 나도 볼 수 있어야지. 그치? 그치? 왜 버렸니? 좋아요. 나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응 하면서 왜 버렸어? 민영이 불쌍하지 않아? 응. 안 불쌍해. 내가 더 불쌍해. 응. 걔는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응? 우리보다 돈 3배, 4배 더 버는 그런 집에 들어가가지고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사립학교까지 다니면서 맨날 꽃가옷 입으면서 소리도 지르지 않고 술도 안 처먹는 아빠. 어? 다 그거 다 알아보고 보낸 거야. 우리 같은 개차반 부모 떠나서 더 잘 산다고. 오케이, 정보가 막상이네요. 너 아직 안 끊었어? 너는 끊었니? 나 안 끊었어? 응. 못 끊었다 그래. 그거 어떻게 끊니? 응. 아직 안 끊었어? 그래, 안 끊었다. 너 민영이 성장하는 거 기억나? 민영이 남자야. 아들이야. 그래. 너 어떻게 공주가 돼? 아들인데. 너 엄마 맞아? 맞아. 야, 너는 맨날 여자 갈아치우고 도박이나 하는 주제 진짜. 재밌으니까. 그치! 나도 재밌어서 이렇게 살아.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너랑 사람이 재밌어. 네가 그래, 나도 너랑 사람이 졸라 재밌었어. 지금 약한 거 같니? 응. 그래, 그게 뭐 맨날 뭐 약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어. 그래서. 대답 안 해? 대답하기 싫은? 대답할게. 대답하지. 얼굴 대답해야지 그러면. 나 왜 여자 소개 싶은데 왜 여자 소개 안 해줘? 생각해줘. 어, 해줘. 그래? 어떤 여자가 왔는데? 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알잖아. 내가 말해줘야 돼. 눈 작고. 맞아. 키 작고. 맞아. 가슴도 작고. 맞아. 팔 한쪽 없고. 맞아. 알지? 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까먹어. 어머니까. 너무 특이하잖아. 좋아요. 맞아. 야,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거. 아, 죽이지? 그러니까. 섹시해? 어, 좋아. 꽃 여기 꽂고 다니고. 어. 근데 왜 알려줘 사람이야? 없어 그러는데 차가. 아,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찾고 있거든. 아, 아주 더러워.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 안 돼. 화장하게 할까요? 그 정도면 잡혀가 안 돼. 제가 여기는 워킹을. 더더럽게 할 수도 있어요. 나 죽일 수도 있어. 그만. 알겠어요. 감독님.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짜증나게 하지 마. 나 민감한 사람, 알겠지? 아, 더러운 거 싫어요? 어? 더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열을 내요? 저 인사. 너무 더러워! 아, 그냥 짓던 거다 더 더러워. 시공창은 그냥. 더 더럽고 싶지 않아요? 네? 저 그냥 저랑 같이 봐요? 어, 나 굉장히 더러운데. 침도 안 침 나오지 않아요? 너무 더러운데. 뭐. 이렇게 다. 본인이 생각하는 더러운 거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어떤 장면이 더러워요? 내 얼굴? 진짜 너무 더러워. 그래요? 네 얼굴 더러워서 뽑았잖아.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아, 진짜요? 아, 지금 와, 손 넘으려고 해. 그만해. 아. 더 더럽게 해줄게요. 아, 더러워. 더럽게. 아, 그니까 그 끈적함의 더러움이랑 달라. 그래요. 쓰레기 봉지랄까? 감독님이 자유로워야지 나도 자유롭다고요. 감독님이 이렇게
꽝 막혀있으니까 저도 속이 답답하잖아요. 뻥 눌려있을게. 이 정도면 좀 만만해? 아 만만해? 아니 아니 괜찮아. 뭐한 짓이지? 지금 뭐한 짓이지? 빨리 돌아오지 오세요. 내가 미쳤었나봐.